이성우 양주시장이 지난 4.13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시장은 여기에 맞춰 시정 비전인 감동 365 선포식을 열고 양주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종학청렴도 75개 기초자치단체 중 67위.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양주시의 현 주소입니다. 민원 처리나 직원 인사 등의 부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성우 양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사전에 공직 인사의 기준과 규모, 발령 예정일을 공개하는 인사 사전 예고제를 도입했습니다.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개선해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인사를 적정하게 하지 못했을 때 그때 발생될 수 있는 게 내부 우리 직원들이 청렴도 조사시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양주시가 청렴도가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 예고제도 했지만은 인사가 100%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삼자 보더라도 이 신구가 잘 조화되고 어느 정도 개혁적인 의지가 있다 이런 인사가 되도록.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한 시정 비전인 감동 365도 제시했습니다. 감동 365는 2020년까지 인구 30만의 중견 도시로서의 성장 발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 혁신을 통한 신뢰 회복과 시민 소통, 공직 청렴 그리고 친절 나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동 365는 인구 30만의 경기 북부 중심 도시로서의 도약에 맞춰 6대 실천 과제를 오로지 양주 시민을 위하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 시민 여러분과 함께 감동 양주를 실현하게 되는 로드맵이자 범시민 실천 운동입니다. 또한 옥정 회천 신도시 조성을 비롯해 양주 역세권 개발, 전철 7호선 연장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양주 본가로서의 옛 위상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기간 시정 공백으로 정체기를 겪었던 양주시. 감동 365란 시정 비전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천입니다.